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소장님. 자,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에다 채권 시장 불안이 제기되면서 이제 채권 추심업이 뜨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채권 시장이 최근 계속 이제 불안감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강원 중도 개발, 뭐 일명 이제 네오랜드 관련돼서 ABCP가 이제 디폴트가 나면서 크레딧 시장이 한파가 엄청나게 이제 몰아닥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금융당국이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서 50조 이상의 이제 자금을 투여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시장은 전혀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반 우량 기업 그다음 일부 공기업 그다음에 우량 기업 같은 경우에 전일 채권 발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는 채권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기업들의 이제 회사채 발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차원 발행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자금이 상당히 경색이 되면서 뭐 자금난에 몰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채권 시장이 뭐 증시와 뭐 얼마나 연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당분간 크레딧물에 관련된 불안감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은에서 지금 뭐 시장 개입을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게 아마 시중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까지는 아마 계속 시장의 불안감으로 상존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이렇게 이제 금융권이 이제 불안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한계 대출자에 대한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한계 대출자에 대한 이제 문제가 계속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심회사에 대한 뭐 그런 수요가 다시 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관심 종목은 이제 고려 신영정보입니다. 뭐 국내 채권 1위의 추심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상반기 영업이익이 뭐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3분기에도 실적은 계속 유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채권 추심 관련된 부분야가 뭐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영업이익 확대가 좀 더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단기 자금 시장 경색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부실이 조금씩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기업 실적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미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최근 6거래일 동안 기관이 계속 조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꾸준히 순매수를 했고요. 전일자는 뭐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쌍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오늘도 이제 뭐 소폭 올라가긴 하지만 뭐 그 정도 13,000원 뭐 전후에서는 뭐 매수하셔도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목표는 15,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11,000원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추심 업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고려 신영정보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자, 건설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는데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건설주는 악재 요인들도 많고 악재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한 이슈가 있고 해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종목별로 관심 가질 만한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는 좀 불가피하죠. 그래서 고금리 그리고 주택가격 폭등에 의한 부작용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상황이고 PF 관련된 이슈들도 꾸준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적으로 기대할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해외 수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초 기준으로 해외 건설 수주액이 223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환율 상승에 따른 입찰 경쟁력도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원전 수주가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유가 원전을 친환경에 궁극적으로는 포함을 했죠. 그래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이에 따라서 해외 원전 수주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발판들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원전 관련된 기술력들 꾸준히 부각되고 있고요. 네옴시티 관련 수주 기대감도 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은 무산됐지만 네옴시티 자체의 모멘텀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을 비롯한 기업들이 유럽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네옴시티 관련된 수주들 꾸준히 따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형 건설주에는 분명히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내 관심 종목으로는 대우건설을 가지고 왔는데요. 국내 대형 건설사로 건설주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주 성장이 이어집니다. 특히 국내와 해외 모두 다 골고루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국내 수주 같은 경우 2018년에 30조에서 올해 40조 원 넘어섰고요. 해외 수주는 2020년 4조 원대에서 최근 2배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대우건설 같은 경우
플랜트 수주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나이지리아에서 5억 달러 규모 정유시설 보수공사 수익행사 그 계약을 체결했고요. 국내 휴캠스 여수공장 신설공사도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건설공사 수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도 다른 건설주보다는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좀 많이 밀려있죠. 3,900원을 찍고 약간 저점을 지지하려는 모양새인데요. 21 이평선 돌파 초입 구간입니다. 그래서 21 이평선 안착 시기에 한번 매수해보시면 타이밍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가는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800원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주 종목별로 관심을 가질 구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대우건설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